아주 소량만 모공이 있는 부위에 펴발라줍니다. 촉촉한 진주팔감의 수분 베이스에 펄 루스 파우더를 손등에서 섞어준 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완벽한 피부 결정 커버를 도와주는 스킨 이넨서를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대신 펴발라줍니다. 인형 메이크업에 꼭 필요한 쉐이딩과 하이라이팅을 브러쉬와 손을 이용해 너무 진하지 않게 여러 번에 덧발라가면서 윤곽을 따라 잡아줍니다. 파우더를 대신해서 하이라이팅과 쉐이딩으로 윤곽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주는데 약간 길고 아치형의 느낌으로 빼주듯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 눈썹남 모양을 따라 아이브로우 컨실러와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컬러를 밝게 맞춰줍니다. 쉐이딩 파우더를 이용해서 아이홀을 잡아줍니다. 볼 안쪽은 하이라이팅 파우더를 발라 톤을 밝혀줍니다. 아이홀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핑크 컬러의 피그먼트로 그라데이션 해주며 바비 인형의 화사하면서 러블리한 느낌의 섀도우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뷰러를 이용해 속눈썹을 확실하게 컬링을 잡아줍니다. 점막 안쪽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꼼꼼하게 라인을 그려주고 눈꼬리는 약간 길고 가늘게 빼주어 눈을 커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풍성한 느낌의 속눈썹을 눈썹 라인에 가깝게 붙여주되 컬링감을 살려서 붙여주어 인형같은 속눈썹을 연출해줍니다. 언더라인을 꼼꼼하게 메꿔주되 꼬리에서 3분의 1 지점부터는 점막 아래로 둥그렇게 내려 그려주며 위에 라인과 연결해서 메꿔주어 동그랗게 커 보이는 느낌을 살려줍니다. 은은한 핑크 컬러의 펜슬 라이너를 점막 안쪽에만 메꿔주면 촉촉한 눈망울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속눈썹을 꼼꼼하게 발라 좀 더 뚜렷한 눈매를 연출합니다. 그린 컬러의 렌즈는 신비로운 인형 느낌을 더해줍니다. 핑크 펄감의 하이라이터와 살구빛 블러셔를 애플존에 함께 바르면 바비 인형처럼 빛에 따라 광채 느낌이 나는 매끄러운 피부의 블러셔를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서를 뿌려 한 번 더 잡아줍니다. 먼저 헤어라인을 따라 머리를 정돈하여 가발 안에 동봉되어 있는 헤어망을 맞춰 써줍니다. 가발 안쪽에 양손을 넣어 공간을 마련한 뒤 머리 아래 뒤쪽부터 앞쪽으로 당겨주듯이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발을 써줍니다. 정수리에 맞춰 인조머리를 정돈해주고 헤어라인을 한 번씩 안으로 집어넣으며 정돈해줍니다.